이거는 오방장 두루마기라고 불러요. 오방장 두루마기. 이거는 그러니까 오방이라는 거는 그 우리나라의 그 중앙과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색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오방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오방에는 사실 흑색이 좀 들어가 있는데 흑색으로는 옷을 짓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섯 가지 색깔이 들어간다고 해서 오방장 두루마기로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런 요거는 이제 아기들이 입는 건데 이 중에서 깃하고 그다음에 고름 남색을 사용합니다. 남색. 이것도 남색. 네, 요거는 동정. 요거는 흰색을 사용하고요. 그전에는 뭐 종이를 만들어서 천을 씌웠지만 지금은 양단이나 아니면 또뭐 수를 놓기도 하고 네, 직접 만들어서 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오방이라는 거는 저희가 오방 그 뭐지? 전통 보자기나 그 바느질 할때 오방 보자기를 만드는데 보통 색깔을 만약에 이렇게 마른 목골로 만든다면은 보통 다섯 가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노랑, 그다음에 여기에 검정, 그다음에 파랑, 지금 남색이죠? 그다음에 여기다 흰색, 여기는 빨강색을 씁니다. 그걸 오방색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오방색, 예, 오방색을 하고 그다음에 이 오방 동서남북과 그러니까 여기가 북쪽인 거죠. 북쪽, 동쪽. 여기가 남쪽, 이쪽이 서쪽이고 여기가 중앙입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색깔을 섭으로 씁니다. 이게 섭. 여기에 노란색을 넣고 그다음에 몸판 길입니다. 이거는 몸판 길에는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는 무라고 불러요. 왜 그런지 모르죠. 무라고 부르고 여기에다가 검정이 아닌 적색 아니 빨간색인데 약간 좀 뭐랄까 좀 어두운 색? 우리가 뭐 자주색, 밤색, 고동색 막 이렇게 말하는 네 적색으로 답니다. 똑같이 적색으로 달고 또 여기 소매는 빨강색 제가 보고 있는 책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또는 색동을 입기도 합니다. 이렇게 색동을 입기도 해요. 그냥 단색으로 하기도 하지만 색동을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몸판 길이는 그린색을 썼어요. 그린색. 여기는 몸판이죠. 여기는 겉길. 네, 여기는 여기도 겉길, 겉길, 겉. 여기는 겉길 안. 그래서 여기도 연두 그린색을 썼습니다. 이걸 오방장 두루마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뭐 종류는 까치 두루마기가 있다고도 하는데 요거를 까치 두루마기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까치 두루마기. 그다음에 요거를 남자 아기하고 여자 아기를 구분 짓는 거는 아마 색깔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게 남색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 다른 색으로 하겠죠? 요거는 이제 아기들이 겉옷 위에다가 바지 저고리 위에 조끼 위 바지 저고리 위에 있고 요거 있고 또요요 겉에는 그 뭐라 그러지? 쾌자 그런 걸 겉에다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색깔을 예쁘게 또 칠하고 싶은데 색깔을 아직 칠할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색깔을 칠할 수 있는 색연필을 구해서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